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. 동양생명 2분기 실적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양생명이 이익이 44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72%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보험 손익은 9.7% 감소를 했는데 투자 손익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. 보험 손익은 이 고금리 계약에 대한 해약률 가정 변경 영향에 따라서 감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,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 상품 중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고객이 해약을 하면 이 높은 금리의 이자율을 제공을 하는 그런 계약들이 있는데, 이게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계약자의 행동에 대한 가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불안정한 계약입니다.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약률 가정을 변경을 하라고 했고,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 손익이 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동양생명은 관련 상품을 많이 팔지 않았고, 그래서 이 내용도 일회성 손실이다로 판단을 합니다. 다만 이제 투자 손익에 대한 변동성이 큰 거는 분명히 우려 요인이고요. 이게 손해보험하고 다르게 보험 손익하고 투자 손익의 비중이,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손익 비중이 훨씬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이익에 대한 그 경상적인 수준을 좀 이게 어느 정도가 경상적인 수준인가를 좀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매크로 환경 변화에 이익이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. 만약에 이제 2분기 이익 수준이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25% 배당 성향 가정했었을 때 배당 수익률은 12%까지 올라가긴 하는데, 다만 이거를 연간으로 긁으면 내년은 6.7%를 하락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12%가 정확히 나오는지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, 그렇다고 이게 내년에 갔을 때 이익이 이렇게 떨어질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킥스 비율은 보시면 163%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163%는 사실상 이 타겟을 하는 180%에서 190% 정도까지는 좀 미달하는 수준이긴 합니다. 다만 이제 경영진의 입장은 이 대량 해지 위험에 대한 재보험 출제화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4분기 중에 이 작년 4분기 때 자금 경색 시절에 이 저축성 보험이 절판됐었던 효과 때문에 올라왔었던 그런 운영 리스크도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올라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, 이것도 사실은 뭐 좀 지나봐야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. 그렇다 보니까 당장은 이 경상적인 이익과 배당 수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투자 의견 발휘하고 표준가 7,500원 유지합니다. 이상입니다.